안녕하세요. 백미암이에요. 자, 이제 월별운세 딱 7월 달에 한 달을 콕 찍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돼지띠 분들. 네. 네, 돼지띠 분들 7월 달 한번 선생님이 알아볼게요. 그냥 무해 무득하다. 크게 변화 없이 하던 대로 그 패턴 유지 잘해서 가신다면 뭐 8월, 9월까지 그냥 쭉 유지. 네. 유지하시기를 잘 하신다면. 근데 돼지띠 분들은 지금 아마 5월, 6월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변동만 크게 안 놓으셨다면 네. 그 유지만 잘해서 가시면 돼요. 유지만 하는 것도 어려워요. 사실 그죠. 유지하시는 것도 힘들죠. 네. 유지하시는 것 자체도 힘들죠. 근데 지금 잘 버티고 있다 소리. 지금 사실 지칠 때가 됐거든요. 네네네. 지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, 지금. 어느 연령대, 뭐 30대, 40대, 50대, 60대 어떤 연령대 층에서 따진다면 네. 사실은 지금 뭐 50대 층이나 네. 아니면 뭐 60대 층이나 어떤 연령대에 계신 그 층이 있다면 네. 지치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 지치신 층에서 보신다면 지금 사실은 어디 도망가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쉬고 싶거나 네. 그러고 싶은 시기가 들어와 있어요. 아. 7월이 6월 뭐 요 시기가 지금 사실은 되게 많이 헥헥헥 이럴 시기거든요. 네. 마음도 몸도 모든 것들이 좀 많이 지치는 그런 시기라서 사실은 그럴 때인데 네. 그래도 지금은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사실은 떠밀려서 가는 시기라면 또 떠밀려서 가는 시기이기도 해요. 네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돼지띠 분들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. 주변에서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. 주변에 누가 토닥토닥 네. 엉덩이 통통통 네. 아니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네. 아니 누구야 넌 지금 굉장히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돼지띠 분들은 최고거든요.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. 아니야 넌 잘해 잘해 네가 최고지 최고지 이 한마디가 이분들은 그 노고가 다 끝나는 분들이라서 네. 옆에 누군가가 있느냐가 이분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. 네네네. 이분들은 말 한마디 옆에 누군가가 있느냐 이분들은 이게 재산인 분들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좀 처지는 시기이긴 한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포커페이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해무득이긴 한데 네. 그래도 요 패턴을 쭉 가셔야만 해요. 그래야 가을, 겨울에 어떤 소득과 결실이 있는 요까지. 네. 자, 그럼 돼지띠 분들한테 네. 7월 달 지금까지도 지친 마음을 좀 어떻게 잘 달리고 버텨오신 거잖아요. 그렇죠. 7월 달도 힘드시더라도 어김없이 잘 버텨달라고 선생님 또 좋은 말씀 해주세요. 토닥해주세요, 선생님. 제가 토닥해드릴까요? 제가 토닥해드려야죠. 네. 그렇죠. 백미암에서 토닥토닥 해야죠. 네. 네. 우리 돼지띠 분들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계시는데요. 조금만 아주 아주 그냥 조금만 더 있다 보면은 큰 결실이 옵니다. 네. 그 노고와 그 결실은 하늘에서 다 알아주시고 땅에서도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절대 혼자가 아니고 또 절대 헛된 노고가 아니니 외로워하시지도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시지도 마십시오. 아셨죠? 네. 지금까지 백미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